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있는 안용복해산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섬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전략TV를 구독해주세요. 울릉도와 독도 사이는 지도로 보기에는 아주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영해로 두 섬이 연결되어 있지 못해서 러시아나 일본의 배와 항공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 23일 오전 9시 1분경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A-50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무단 침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정전 이후 러시아 군용기는 물론이고 타국의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최초의 사건인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자신들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A-50 항공기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한국의 영공이 아닌 지역을 지나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는 한국이 주장할 수 없는 비영해, 비영공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도와 울릉도 사이는 우리의 바다, 즉 영해가 아닙니다. 독도와 울릉도 해안으로부터 약 12해리 정도까지만 대한민국의 영해이므로 그 사이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인공섬을 만들어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영해로 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됩니다. 영해의 개념은 1982년 UN 해양법 회의에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지로부터 12해리, 즉 22km가량 육지로부터 떨어진 곳은 모두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 남해안인 제주도와 거제도 사이는 마치 내일처럼 대한민국이 전용적인 바다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반면 강원도 해안가와 울릉도 사이,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는 서로 영해로 맞닿아 있지 못해서 해외 선박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 동해안의 어장을 자유자재로 이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제주 해협은 추자도, 거문도, 대관탈도, 소관탈도 같은 자그마한 섬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이어져 있어서 영해로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의 선박들이 제주 해협을 마음껏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토전략TV? 그런데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도 내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해저지형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안용복 해산인데요. 안용복은 17세기 조선의 평범한 어부였으나 일본에 강력하게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여 국제적인 소유권을 인정받게 한 대단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안용복 해산은 울릉도 동방 약 40km 지점에 있는 해산으로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있는데요. 안용복 해산 위에 인공섬을 만들게 되면 울릉도와 동해 사이를 메꾸는 영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돼서 일본이나 러시아 혹은 중국의 배들이 우리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자유롭게 관통할 수 없게 됩니다. 만들 수 있는 인공섬의 형태는 영국에서 19세기에 많이 만들어진 인공섬 요새와 같은 구조물을 지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에는 콘크리트와 벽돌로 만들어진 수많은 인공섬 요새들이 있습니다. 영국 포츠머스 솔렌트의 근해에 위치한 노맨스포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동그란 도넛 모양으로 만든 구조물로 내부에는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썰룸과 지상에는 동그란 트랙이 있어서 상주하는 인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섬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요새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영국의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과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에는 수많은 해양 요새들이 인공섬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등 북서 유럽 국가들과 협업하여 공항, 도로, 인공농업지구가 갖추어진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섬은 2027년까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해상풍력 전력장치까지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인근 국가의 수많은 가정에 친환경 전력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공섬이 섬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식생이 자라나고 주민이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국식 해상요새 구조물을 안용복 해산 위에 건설을 하게 된다면 가장 알맞은 인공섬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인공섬 주변으로는 플로팅 아일랜드라는 수면 위에 떠있는 해상 구조물도 만들 수 있는데요. 플로팅 아일랜드는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건축 분야에서 적극 활용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독도와 울릉도 근해에 인공해상 도시를 건설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많은 비용과 여론조성 실패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안용복 해산에 지어질 인공섬을 중심으로 기초를 세우고 그 주변으로 플로팅 아일랜드를 만들게 된다면 독도와 울릉도를 오가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테마 공간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안용복 해산에 새롭게 만들어질 인공섬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해가 설정되어 이웃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자기 집 드나들듯 왕래하며 함부로 할 수 없는 영해와 영공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므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게 될 인공섬에서는 해양 심층수 취수나 광물자원 채굴 등을 할 수 있고 어민들을 위한 지원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섬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해서 섬 내부의 민간인을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해양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섬의 개수가 세계적으로 많은 수준이며 해안선의 길이 역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주변의 열강 국가들이 밀집해 있는 특성상 주요 전략적 거점에 인공섬을 개발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부디 인공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국민들의 여론조성이 잘 돼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토를 잘 지켜나가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요 선생님,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인 것 알고 계시지요? 꼭 좀 눌러주세요.